안녕하세요, 꽁 대승입니다.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제가 대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라면에다가 대게 세 마리를 통째로 넣어가지고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박수. 자, 일단은 되게 맛있는 대게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겠죠? 안녕, 난 대게야. 대게 맛있지? 근데 이걸 이렇게 통째로 딱 넣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게 사이즈가 커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되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. 그럼 쳐다봐. 자, 이 맛있는 대게를 좀 뽀사가지고 라면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와,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징그럽다. 외계 생명체 같아. 에이, 겁나 귀엽게 생겼어. 햄버거 같아. 햄버거 같아, 햄버거. 빵. 자, 일단 이렇게 대게 국물을 우려내고 대게 국물이 맛있게 이제 우려나온 그 국물에다가 라면을 끓이고 다시 위에다가 대게를 덮도록 하겠습니다. 데코레이트. 어제 조금 끓일 때까지 기다립시다. 아, 벌써 냄새가 좋아, 냄새가. 아, 안 돼. 자, 이제 어느 정도 뜨거워졌으니까 이 대게에도 라면 국물 맛이 좀 우러나도록 라면 스프를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요거 요 친구 뚜껑 딱 떼가지고 내장에다 이렇게 밥 김치 살살 썰어가지고 게딱지 뜯어서 넣고 김가루 싹 넣고 참기름 조금 뿌려서 밥 딱 얹어서 아, 친구였어. 되게 진짜 맛있는 건데 그거를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자, 이제 되게 국물이 어느 정도 맛있게 우려난 것 같으니까 대게는 살짝 빼놓도록 하겠습니다. 한 마리, 두 마리, 네 마리. 아, 햄버거. 자, 다리도 다리 빼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면발 트윗. 이거 이거는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대게를 세 마리나 넣어가지고 라면이 진짜 맛있을 거예요. 내가 해본 라면 중에 제일 맛있겠다. 자, 이제 면이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 데코레이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게 뭐야? 꽃잎이에요, 꽃잎. 요거 이제 꽃잎. 와, 멋있다. 아, 멋있다. 이야. 와. 리얼 라면이 숨었어, 지금. 대게 세 마리를 통째로 넣은 대게 라면 완성이 됐습니다. 이제 지금 구경만 하고 있는 식단 여러분들, 와, 오시죠. 대게 맛있는 대게 라면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와. 라면이 숨어 있어요. 생각보다 그렇게 대게 맛이 많이 나진 않네요. 면이. 우와. 개새. 너무 맛있다. 호로록! 지금 영상진데 다들 말 좀 하고 드세요. 네, 여러분, 먹는 것만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. 너무 맛있어서 멘트를 못 치겠어요. 맛있었나요, 다들? 네. 너무 맛있다. 저는 지금 빨리 방송 끄고 먹으러 가야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이렇게 대게 라면을 먹어봤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영상을 찍을지 댓글로 꼭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김경희였습니다. 빠잇!